네, 지난 26일 저녁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처음 갤럭시 언팩을 열고 또 새로운 폴더블폰을 공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이 뜨거웠는데 이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했던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이 폴더블 스마트폰 대세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 다녀온 산업일부 유내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삼성 간담회에서 노태문 사장을 만나고 오셨죠? 네. 예. 앞서 갤럭시 언팩 행사도 다녀오셨는데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는 좀 인기를 많이 받은 걸로 저는 느꼈는데요. 예. 오늘 노태문 사장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갤럭시 언팩을 개최하는 데에는 한국 고객의 폴더블폰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큰 역할을 했다며 폴더블폰의 보급률이 높고 또 많이 사랑해주시는 국가 중한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폴더블 제품이 한국에서부터 출발했기에 어느 정도의 상징성이나 의미를 부여했다며 실제로 한국이 문화나 기술 등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매체나 인플루언서 등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수요일 저녁 코엑스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었는데요. 행사 시작 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2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한마디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네, 오늘 노태문 사장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삼성의 판매 목표는 시장의 관심이 큰 사안인데 뭐라고 말했나요? 네, 올해 글로벌 폴더블 판매 비중이 전체 갤럭시의 최상위 모델인 플래그십 판매량의 20%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제품군에도 폴더블을 적용할 것이라는 목표를 내놨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삼성 폴더블 제품은 2023년에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이 3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는 폴더블 카테고리 대세화의 중요한 티핑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폴더블 카테고리는 스마트폰에 머물지 않고 태블릿, 노트북 등 다른 카테고리로 확대되며 계속 발전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G5 시리즈의 연간 판매량 목표치는 지난 시리즈의 목표인 1,000만 대 이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작년 폴더블을 발표하면서 1,000만 대 목표를 했고 거의 이그 1,000만 대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발표한 플립5, 폴드5의 초기 반응들 그리고 또 여러 협력 의료 커뮤니티들하고의 협력에 대한 그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작년 대비 또 이 폴더블 전체 글로벌 시장의 글로벌 시장 성장에 준하는 정도의 성장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폴더블 폰도 공개를 했는데 신제품은 어떻게 바뀌었고 또 직접 보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네, 저는 실제로 봤을 때 진짜 혁신이라고 불릴만 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번 G5 시리즈는 스마트폰 화면이 접히는 부분을 기존 U자 모양이 아닌 물방울 모양의 플렉스 힌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로 꼽히던 화면 사이의 빈틈을 없앴는데요. 플렉스 힌지 도입으로 전작 대비 폴드와 플립 모두 각각 2mm씩 두께를 줄였고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보니까 빈틈이 없어져서 더 깔끔해 보일 뿐 아니라 두께가 줄어서 그립감이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G 플립5는 외부 화면인 플렉스 윈도우가 1.9인치에서 3.4인치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핸드폰을 접은 상태에서 다양한 위젯을 이용해서 주식이나 촬영 결제,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이제 채팅 기록을 확인하고 QWERTY 키보드를 이용해서 답장을 할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배터리는 3,700mAh로 늘어난 반면 무게는 전작과 동일한 187g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또 폴드5는 기존 폴드 시리즈 중 가장 가볍고 가장 얇았습니다. 기존 폴드 시리즈는 제가 들었을 때는 살짝 무겁다고 느끼기도 했는데요. 배터리는 4,400mAh로 전작과 동일한 반면 무게는 10g 줄인 253g으로 줄였습니다. 이래서 마찬가지로 힌지가 바뀌고 두께가 줄어들면서 저는 한 손으로 들어도 부담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예, 폴더블 폰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폴더블폰에 대한 이런 한계점이나 뭐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좀 큰 시장인 중국 시장 내 점유율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여전히 1%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노태문 사장은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이기 위해서 전담팀을 만드는 등 전사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투자와 판매 채널 확장 등 해당 부분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이번 폴더블폰 시리즈의 방수 기능은 있으나 먼지를 막아주는 방진 기능이 빠진 데에 대해서는 방진 기능 도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제 폴더블폰이 아무래도 움직이는 부품이 많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아직 겪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방수 기능을 처음 도입했던 것처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신제품 출시로 폴더블폰의 원조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 예정인 사전 판매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